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서동화이고요. 나이는 27이고, 저는, 한 3, 4년 전부터 정신과 약을 먹어서 약을 떼려고,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생활 습관을 배우려고 여기 왔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좋은 변화를 많이 갖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여기 떠나는 바고요. 제가 몇 가지 좋은 변화를 이렇게 가지게 된 거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일단 잠을 규칙적으로 저녁 10시쯤에 자서 아침 6시쯤 일어나고요. 그리고 아침도 거르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아침도 챙겨 먹고, 그리고 일단 흡연도 했었는데 이제 금연을 하고요. 그리고 또 체중도 한 6, 7kg 가량 감량했고요. 그리고 기도를 좀더 자주 하게 되고, 말씀을 좀더 찾아 읽게 되고, 이렇게 여기 계신 많은 이렇게 육체적이거나 영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하고 시간을 나누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과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한 사람들인지를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 젊은이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도 뭐 사회생활에 뭐 경제활동에 바쁘시지만, 건강하신 분들이더라도, 특히 또 몸이 편찮으신 분은 더더욱더 이런 곳에 오셔서 설악산 좋은 공기도 맡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좋은 천연계들 눈으로 접하시면서 느끼시면서, 치유의 시간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뭐 우선순위가 다들 있으실 텐데, 건강이 첫 번째라는 거는 뭐 다들 아시니까, 건강을 챙기기 위하여, 그리고 좀더 나은 삶의 방식을 위해서 이곳에 한 번씩 오시면은 좋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